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슬로건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개최되는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양궁 대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서울에서 2009년 울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세계 양궁의 메카인 광주의 상징성과 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담은 슬로건을 15자 내외로 작성하면 되는데, 대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위원들이 완성도, 상징성, 독창성, 홍보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2024년 1월 중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첫걸음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생활 밀착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민, 관 합동으로 기계식 주차타워 25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7일 인천 호텔 주차타워 화재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 주차타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 설비 및 화재 위험 물질 보관 상황, 전선 배선 불량,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전기 기계실 등 유지 관리 상태, 기계식 주차타워 법정 검사 수검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타워는 격벽이 없고 건물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빠르게 번져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큰 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설 내외부 발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주요 현안 추진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